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벌써 봄이 찾아왔어요. 밖에 엄청 추운데요. 네? 밖에 아, 추운데. 그렇죠. 날씨는 아직 추운데 이제 입춘이랍니다. 오늘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입춘인데요.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의 시계는 아직 겨울에 멈춰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드디어 봄이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따가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아직은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장이니까요. 지금은 반등장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다,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려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께서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장 때 조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 이익 실현하는 게 맞는지 이러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내 종목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에 029-1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전화 상담 끝나고 나서 저랑도 전화 연결을 이어서 한 다음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세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문자 메시지로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계절의 시계가 겨울에 멈춰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절의 시계도 이제 봄이 찾아왔을 때 내 계좌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오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입춘은 됐지만 아직 날씨는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고 또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차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 영상, 기초 강의 8강 영상 알차게 준비해 놨습니다. 5분께 내드리고 있고요.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공부하실 분들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벚꽃이 필 무렵에는 역시나 수익도 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진단도 중요한 거 아시죠? 다양한 상담 창구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연휴를 마치고 온 국내 증시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속적인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의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 사슬 압력 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막혔던 공급망이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시장에 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면 금리 인상 리스크도 완화되고 시장에 안정감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 속도가 좀 낮아지는 것, 이게 이제 시장에 가장 좋으니까 이 물가 지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실적에 의한 주가 변동성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메타가 실적 부진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내면서 시간 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급등,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급락. 지금 한국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봐야겠죠. 그러면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거나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고 어닝쇼크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종목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를 보니까 주가의 실적 민감도가 엄청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치, 결과 꼼꼼히 체크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의 바닥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하방 경직성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그냥 반등이 나온다 그 자체보다 어떤 형태로 반등이 나올지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V자의 반등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악재가 뭐예요?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부담감이었는데 지금 그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가격적인 매력이 생겨서 저가 매수가 일단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죠.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악재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전환까지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 주에 재반등 여러 번 이제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그 이후에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이 저가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해야 되는데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놓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저가에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뭐 매매 타이밍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선정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는 여유롭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1월 7일 날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에 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활성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 하나가 드림 시큐리티니까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계속해서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모바일 보안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양자 암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많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가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저점을 낮추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전형적인 바닥 따지기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4,050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4,400원까지는 최소한 1차 목표치를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요. 드림 시큐리티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제 방에 참여하시고 평일 장중에 종목 관련, 시황 관련, 교육 관련된 도움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겠죠.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상담 창구는 유튜브, 문자, 전화 네, 세 가지 창구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종목 끙끙 앓지 마시고 저와 상담하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주말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7시 땡 하고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분은 분리쩡님입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는 항상 짧죠. 굉장히 빨리 후루룩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고독하고만님 1등이라고 해주셨지만 네, 분리쩡님이 1등이시기 때문에 네, 2등입니다. 네, 최님 어서 오시고요. 귀엽 오현진 팀장님, 은별 앵커님 하트를 5개나 붙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투자님, 그죠? 네, 주식 공부에, 주식 투자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괜찮은 필명이신 것 같아요. 스카이님, 에코캡, 네, 종목부터 바로 올려주셨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별 챔피온님, 네, 웃게님, 베네치아님, 네, 정경란님, 네,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온 내용들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부터 문자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현진 전문가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네, 3757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많이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네,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끙끙 앓지 말고 신청 많이 해주시고 교육 영상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4935님이 열공할게요, 동영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주세요. 영상 당첨 기원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온 상담들 확인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어온 종목 한번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0121님 CS윈드 평균 매수 단가는 69,580원, 10% 앞으로의 전망과 홀딩 여부. 네, 깔끔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전해주셨네요. 앞으로의 전망과 홀딩 여부.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습니다. 일단 CS윈드는 뭐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매수하셨겠죠? 네, 풍력 타워 관련된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그 풍력을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력 분야는 지상풍력이 아니에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제가 오랜만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24시간 붑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 옆에 살 수는 없어요. 엄청 시끄러워서. 근데 바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때요? 자유로워요. 그죠? 그리고 풍력발전은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상에 풍력발전 그 설비가 있으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바다는 네, 무한의 공간이에요. 결국은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 해상에 그 풍력발전 타워를 설치하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 뭐 동국 SNC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뭐 CS윈드라든지 이런 업체는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테마가 친환경 테마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친환경주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혹은 뭐 전기차, 수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근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어떻죠?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동안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기 시작하고 친환경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단기간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네,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추매할 수 있는 가격은 4만 9천 원 이하로 정해드릴게요. 오늘 종가 4만 9천 원이니까 약간의 눌림목만 보시면 되겠고 최저가가 지금 4만 5천 5백 원에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웬만해서는 안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9천 원 이하에서 추매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1천 원, 60일 이평선이 걸리는 가격이고 매물이 많은 가격입니다. CS윈드의 성장성만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시장이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추매를 한번 하셔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매를 하신다면 4만 9천 원 이하 매수, 보유 비중만큼 추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1천 원으로 네,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CS윈드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33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네, 만도네요, 만도. 6만 70원. 추가 매수하다 보니 50%가 됐습니다.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 종목에 50%는 조금 높죠. 그리고 추매를 좀 빨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당가가 추매를 많이 했는데도 6만 원이시면은 조금 이제 성급하게 추매를 하셔서 네,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좀 많이 물리셨지만 괜찮은 종목에 물리셨기 때문에 요거는 회복 쪽에 무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는 웬만하면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웬만하면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 이게 바로 만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주가 가도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에 연관되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좀 가벼운 종목. 예를 들면 인포뱅크,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라닉스 이런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였지 만도처럼 무거운 종목은 못 움직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라든지 레벨 4가 도입될 때 실제 수혜를 받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만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만도도 뒤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비중이 적다면 추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50%는 많기 때문에 네, 추매는 어려워요. 지금 추매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이 이상까지 갈지는 자동차주의 분위기와 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현재 위치에서 뭐 6만 5천 원, 7만 원 물론 장기로 보면 갈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목표가는 딱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도 고려해서 말씀드려야 되고 만도가 움직이는 시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기아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완성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품주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현대차와 기아도 뭐 엄청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움직여야 그 다음에 갈 거니까 요 순서를 기억하신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좋은 종목에 마이너스가 나신 거기 때문에 기다려서 최소 본전 근처에서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매도 시기는 최소한 2분기에서 3분기 그 정도는 돼야 매도될 거니까 자주 주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유 있게 보유하면서 홀딩해보자.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도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자, 종목 상담 119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상담 못 되신 아쉬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자동
답장 갑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엔 쉬셨다가 네, 평일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 이제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아, 네. 신흥 SEC요. 네, 신흥 SEC요. 네,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66,900원에 20%요.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좀 오래 됐고요. 네, 네. 제가 6만 2천 원쯤에 투매를 해서 이거 단가를 내린 거거든요. 네, 네. 원래 10%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됐는데 네. 이 반등도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매를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전략은 끝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전기차 관련주인 건 알고 매수를 하셨죠? 네네. 네네. 그래서 소형과 대형 전지부품 생산업체고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신흥 SEC도 분위기상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상장이 됐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도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삼성 SDI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신흥 SEC도 조금 이제 뒤늦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투여하신다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지루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지루함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추매를 하실 때 타이밍을 잡고 추매를 하셔야지 지금 매수하셔서는 시간이 좀 많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추매는 지금 말고 제가 드리는 가격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네.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아쉬운 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5만 6천 원이니까 뭐 싼 주식은 아니지만 네, 거래량이 10만 주가 안 돼요. 3만 주, 5만 주 이렇게밖에 발생을 안 하는 종목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루한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제가 추매 가능한 가격은 5만 8천 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5만 8천 원 이상에서 주가가 끝날 때 추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하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횡보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요. 5만 8천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추매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추매는 지금 매수하신 물량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40%가 되지만 종목 자체가 분명히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 8천 원 이상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추매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때도 그 손실권이신데 하시게 되면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5만 8천 원 이상에서 주가 마감 시 추매 가능 목표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되나요? 손절가는 제가 이제 5만 원으로 잡았어요. 네,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주가는 내려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5만 8천 원 이상에서 추매 6만 5천 원 목표가. 이 전략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매를 안 했을 때 네. 제가 매수한 단가까지는 올까요? 그건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는 6만 7천 원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6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가격대가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추매를 하던 안 하시던 6만 5천 원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6만 5천 원이요? 네. 그러면은 6만 5천 원까지 안 가고 만약에 네. 6만 원 한 중반대 오면 손절도 가능한가요? 네. 6만 5천 원까지는 제 생각이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6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 그 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또 드릴게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네, 신흥 SEC 말씀드렸고 웬만하면 이제 58,000원 이상에서 추매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불러보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됐어요. 왠지 상담을 받으시는데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전화도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한번 선물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대박나세요. 오늘 팀장님께서 저신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물은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가격 전략 기억하셨다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1대1 맞춤형 전략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입니다. 나는 전화는 조금 부끄럽고 문자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역시나 고민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지금처럼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고요. 문자 상담은 상담 받으시는 분들 확인 문자 간략하게 보내주시면요.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 메시지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신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방송 끝나기 직전에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 신청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본인만의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세 분께 드렸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으로 대박나시라고 다섯 분 챙겨드리는 거 알고 있죠? 샵 3772번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 한번 볼게요. 1136님, 네, 첫 상담입니다. 방송 자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녹스 3만 500원, 25%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3만 500원, 딱 급락하기 직전 주가네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는 이제 회사 자체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TRS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 기대감이 작년 말에 있었고 결국은 이제 자회사가 2차전지 관련 응급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작년에 상당한 주가 랠리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2차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거래가 조금 적죠. 한 4만 주 정도 거래가 적은 종목이어서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반등할 때는 조금 반등 속도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종목 자체는 괜찮은데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최저가가 2,500원에 찍혀 있고 최고가가 작년에 38,800원에 찍혀 있어요. 최고가 대비해서는 조정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밸류적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고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인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잡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밸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고요. 비중 25%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으신 비중이니까 이 비중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시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매도세, 매물대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가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최근에 밑꼬리가 달렸
했었던 저가 보이시죠? 이 저가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요거는 한 템포 더 밀려서 2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좋은 종목이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상단, 하단 잡고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만 9천 원, 손절가 2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가격만 보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네,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 2만 2천 원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 문자 남겨주세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145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4145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효성입니다. 효성. 매수가 94,800원. 비중 88%? 네, 아, 어떻게 비중이 이렇게 됐죠? 하락할 때 계속해서 추매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8%면은 사실상 이제 올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섬유, 무역사업, 뭐 중공업, 건설, 화학사업, 여러 가지. 그래서 효성 중공업, 첨단 소재, 뭐 화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황 자체는 이제 경기에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도 아니고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산업 각각의 자체는 괜찮지만 시장에서 어떤 주라고 딱 테마성을 묶어서 효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거래가 좀 적죠. 5만 주 정도, 오늘도 5만 1천 주 정도밖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시장의 관심 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실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장에서 딱히 이제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이 자주 부각되지는 않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느리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비중이 적으면 그냥 매도하고 좀 빠른 종목 교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매도를 절대 못하실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9만 2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점이 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시간이 걸려도 갈 것 같은데 이게 한 올해 하반기나 말 정도 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대형주잖아요. 뭐 급작스럽게 악재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손실을 줄여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9만 2천 원으로 드리지만 한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은 비중이 너무 크셔서 뭐 무조건 본전까지 안 판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마이너스가 한 마이너스 3에서 5%, 7% 이 정도 안쪽.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까지 올 때에 손실을 낮추셔서 손절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종목의 88%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50%는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보유하시고 9만 2천 원 목표가인데 9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성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상담 안 되신 분들도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중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잘 안 되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 답장 갑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또 하나 있죠. 바로 저의 기초 강의 8강짜리 교육 영상입니다.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편하게 녹화한 영상이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다음에는 역시 전화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나요?
앞톤, 앞톤 41,300원에 40%입니다. 네, 앞톤 41,300원에 40%요? 네네.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좀 순차적으로 했어요. 아, 하락할 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네. 네. 근데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신 것 치고는 단가가 높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하니까 그냥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짜실 때는 기술적으로 네.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차트가 많이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네.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아톰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요런 고점에서 메모했어요. 네네. 그래서 곧 요런 고점에서 물리면은 나중에 회복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네. 추매 전략을 짜실 때는 차트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에 네, 추매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아토는 그 어떤 종목인지 알고 매수하셨나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죠? 뭐 보안 쪽. 네, 보안 맞습니다. 쪽. 네네. 네, 보안 쪽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안 산업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그 모바일 보안, 핀테크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NFT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 부여되면서 그동안은 가치가 없었던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물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도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모바일 보안주는 기본적으로 좋게 봐요. 그래서 이 아토는 네. 이제 모바일 보안 부분에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 성장에 따른 필수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어피트의 자회사와 이제 신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사업 드라이브가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성장주들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너무 미미하게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톰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뭐 흑자 규모가 엄청 크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적자의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신 건 맞고요. 다만 약간 아쉬운 건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랠리 한번 보였고, 10월 달에 2차 랠리를 더 강하게 한번더 보였고, 네,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 요거는 박스권을 그리고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쳐드리면, 네, 요 정도로 박스권을 그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가 부근은 41,000원이고, 이제 하단 부근은 32,000원이에요. 요게 이제 각각 목표가와 손절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네. 시장이 버텨주고 반등을 시도하면 41,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41,000원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가에서는 한번 끊어가셔야 돼요. 네. 네, 매수가에서 끊어가시면 밑에서 재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줄 거니까 네, 요거는 이제 손실이 줄어들거나 본전 근처 가면 한번 끊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하락할 경우 32,000원 손절가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네. 만약에 32,000원을 깼다는 것은 시장의 전저점을 깨고 한 번 더 급락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야 손절가를 깰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본전 근처까지 회복될 때 매도하자 이런 관점이고 비중이 40%시니까 더 매수하지는 마세요. 네네. 네, 보유 종목, 보유 비중 유지하시면서 매수가 근처 회복될 때 매도하시면 저점 매수 기회를 분명히 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일단은 회복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보시면 네. 이제 가상화폐, NFT, 게임주, 메타버스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주고 이게 한번 움직일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도 좀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주게 되면 회복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길게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아톤에 대해서 전략 드렸고요. 네, 41,000원 네. 매도 전략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선물 네. 드려야겠죠. 선물은 은별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씨,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톤 네. 꼭 탈출 잘 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네. 돌려서 제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탈출 꼭 잘 하세요.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매수가에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을 문자로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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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1대1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입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하지만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간략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받아봤고요. 네,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들어온 종목들 하나 볼게요. 네, 상한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님, 은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담해 주세요. 제주맥주 4,300원. 아, 높으시네요. 20% 하락만 하다가 오늘 반짝반짝했어요. 네, 오늘은 그 관련해서 이 주류 업체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이제 주류 업체 대장이라고 보는데 유튜브에서 하이트진로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요. 하이트진로가 이제 소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어요. 지금 하이트진로가 아마 한 2년 반에서 2년 9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주 가격을 안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죠. 그래서 각 제조업체들이 모두 다 가격을 인상 하고 있어요. 뭐 커피값도 오른다 그러고 음식료값도 오르고 뭐 소주 맥주라고 네, 올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가격 인상은 있을 것 같아요.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하이트진로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겠지만 일단 대장이 올리면은 그 후에 다른 후차 업체들이 주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주 맥주 역시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이 주류 가격 인상 기대감을 부각시키면 낙폭과대 주류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됐어요. 특히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하게 빠졌습니다. 상장 이후에 완전히 우하향 곡선을 어마어마하게 그렸어요. 아무리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매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주까지 추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데 제가 목표가는 3,000원까지 잡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회복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무작정 보유하시기는 어렵고요. 비중 20%시니까 요거는 2,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10% 정도는 추매 고려해보세요. 네, 2,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말고요. 내려오면은 추매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수익 내서 나오긴 좀 힘들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요. 가격 인상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 받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3,000원까지만 노려보고 추매를 하신다면 2,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고민, 안 내려오면 그냥 기다렸다가 3,000원 매도입니다. 네,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에 포커스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데이비드 전님 종목은 셀리드 87,000원 매수가고요. 15%. 아,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업체인데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하고는 있지만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거 이제 독감과 비슷하게 좀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뭐 그거 때문에 밀린 건 아니지만 같이 밀렸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셀리드도 좀 과도하게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이 나와도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목표가는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제가 47,000원까지만 목표가를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추매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추매를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하는 형태라든지 추가적인 이슈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는 일단 46,000원으로만 정해드리고 그 부분을 돌파했을 때 한 단계도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요건 추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상담 드리니까 요건 추가 상담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추매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렵고요. 목표가는 46,000원이 네, 1차입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 한 번 더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46,000원이 목표가고 추매 타이밍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좀 추가적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 두 분까지 드렸고요. 이제는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금방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까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하단은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등의 형태는 네, 제가 예상하는 형태는요. 다중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의 V자보다는 한번 바닥을 한두 번 정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하시되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여유 있게 하세요. 급하게 따라잡지 마세요. 여유 있게 하실 시간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모멘텀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관심주부터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요.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알루코라는 기업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사명에도 약간 나와 있지만 이제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알루미늄의 강점은 뭘까요? 가볍다라는 겁니다.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량 경량화 이슈는 예전에도 좀 많이 나왔지만 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경량화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어요. 차체가 가벼우면 장점은 뭘까요? 연비가 좋아집니다. 똑같은 전기, 똑같은 기름을 넣고도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친환경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이 경량화 이슈가 차량에만 있지 않아요. 선박에도 있어요. 선박. 네, 배도 가볍게 만들면 연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 선박 경량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이 올해 한번 나왔어요. 윗꼬리도 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급락이 27일에 한번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 한번 맞았고 최근에 바닥을 찍고 재반등을 시도하면서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한 모습입니다. 재반등 시도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매수가는 3,75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네, 여유 있게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루코 다음 주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성장주로 눈을 한번 다시 좀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자, 끝으로 전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동성,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유동성에 힘을 빌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시장의 유동성 방향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IPO 시장에 단기 자금 쏠림 현상은 지속됩니다. 요즘에 IPO하는 기업들 보면 경쟁률이 엄청 세요. 웬만해서는 기관 경쟁률 1000대1 넘어가고요. 일반 공모 경쟁률도 1500대1, 2000대1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들이 주식을 사기는 좀 겁나고 부동산 들어가기 어렵고 근데 자금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요? IPO 시장으로 갑니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IPO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여해보시면 경쟁률 세면 물론 몇 주 못 받아요. 한두 주밖에 못 받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장 직후 팔았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주들 단기에 급등했다가 무너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공모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섹터로 보면은 IT와 자동차주가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IT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지금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T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나 부품주 네, 이런 섹터들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요. 네, 이런 섹터들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를 또 만나고 싶다, 또 장중에 만나고 싶다, 상담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갑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셔서 주말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죠. 은별 씨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단 이틀이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신청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의 주인공들 발표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꽃이 필 무렵에는 수익도 가득하길 기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는요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또 저희는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월요일날 또 생방송 7시에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때 만나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